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을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이, 우리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장막은 뭐요? 현재까지 비우니 그랬어요. 비우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 들 곳을 찾았습니다. 자기 이름 들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는 어디다가 뒀느냐?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에다가 자기 이름을 뒀어요. 모세 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모세 시대는 성막입니다. 성막. 솔로몬 시대는 어디예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디냐? 신약시대는 이게 우리의 심령 속입니다. 심령 속. 심령 속이란 말이에요. 심령성전입니다. 심령성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장시대는 제단에, 모세시대는 성막에, 솔로몬 시대는 성전에, 신약 시대는 우리 심령 속에. 할렐루야. 뭘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들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역대하에 보면 내 이름 들 곳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사예요. 변천사.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단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는 본격적으로 성막에다가, 솔로몬 시대는 이제 건물에다가, 신약 시대는 뭐냐? 이게 영적인 성전이에요.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을 가리켜서 이것은 이건 비유다 그랬어요. 비유. 이건 뭐야? 장차 날 것에 나타날 것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멘. 자, 이렇게 그림자인, 무슨 그림자냐? 바로 신약시대 우리 심령성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알면 신약시대 우리 심령성전 짓는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성막만 공부해가지고는 성막이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이제
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만도 대단하지만은 이것만 그치면 안 되고 이거에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성막이 뭐예요? 심령 성전으로 옮겨와야 돼. 이게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어져. 지어지지 아니하고 의미만 알면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은 신약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지을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게 모델.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이 내용만 의미만 알지 말고 우리 속에 이것이 다시 한번 재현돼야 돼. 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요.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번제단.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물두멍.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냐? 촛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촛대, 떡상,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완성은 뭘로? 법궤로부터 되었나 말이에요. 기침이 발동했다. 기침이. 그래서 이 성막은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이 구조는 뭐냐? 결국 우리 심령 성전 짓는 이 심령 성전의 모델이요. 모델. 우리가 한번 다 지어져 봅시다. 할렐루야요.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심령 성전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를 거의 마치고 지금은 이제 뭐냐? 이 성막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막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성막은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하나님.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아니하고 이 성막,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요. 법궤 안에, 법궤 위에 계세요. 꽤 계시는데 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만나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처음에 뭐예요?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문이 누구요? 예수. 예수인데 문은 예, 이 동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서 남북 어느 곳에 문이 없고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저걸 털어놓으니까 더 목이 말랐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문은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만 명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별 연구를 다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WCC를 만들었다고 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교리를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천만 명이 모여서 별 발광을 다 뜨려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직 이거는 하나의 문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이름 하나의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바로 예수의 의의를 뒤집어 쓰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래요, 약도. 그래서 문으로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번제단 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돼. 죄를 씻음 받아야 돼. 물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예요?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 성막은 성막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전체가 다 예수예요. 아멘이요? 다 예수. 예수. 한번 따라해. 문 예수. 번제단 예수. 물두멍 예수. 성소 예수. 촛대 예수. 떡상 예수. 그 다음 뭐예요? 향단 예수. 아멘이요? 그 다음에 법궤 예수. 이게 다 예수예요. 예수. 성막은요 예수 설명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아멘이요? 성막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성막은 예수요. 그분이 또 우리 속에 또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뭐냐?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참 성경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중간에다가 예수가 텐트 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와서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막,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성막은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요. 다 예수요. 문 예수죠. 번제단 십자가 예수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 바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뭐예요? 십계명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나 항아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다 예수요. 예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깨달으시면 아멘.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알게 하시려고 예수 깨닫게 하시려고 성막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도요 성막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달라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죄인된 인간을 이리 이끌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요 우리는 못 와요. 여기가 어디라고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누가 해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래서 이 원죄를 깨닫게 하고 자범죄를 깨닫게 하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에 가서요 촛대 예수. 그 다음에 떡상 예수. 그 다음에 향단 예수.
이것을요 다 이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또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요, 성령, 성령.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다 성령이요, 다 성령.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성령이 죄를 태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비침을 해서 우리를 비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줄 때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 인간. 자, 인간은요, 예,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당,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다 모시느냐? 바로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 혼, 육. 이건 마당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건 바깥마당, 이건 앞마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좌소하시는 것은 어디냐면 영이요, 영. 영의 분야란 말이에요. 원수마이가 가지고 노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뭐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여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성막에 이 쓰여진 모든 이 그 뭐예요? 목재가 가시떨기 나무예요. 가시떨기 나무. 그 가시떨기는 뭐냐? 첫째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 뭐랬어요? 그는 흠모할 모양도 없고, 예언한 순 같아가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초림 예수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감춰둔 계시 때문에 오픈 다 안 해준 거예요. 꼭 믿을로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는요, 천하대 천한 가시떨기 나무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시떨기 나무 같이 왔어요. 그냥 누가 믿어요? 안 믿지. 그런데 분명히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쓰여진 이 그 기둥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는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우리 인간은 다 가시떨기 나무 같아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그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봐라 이거야.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우리는요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더라. 근데요 우리 대국본 지금요 조직이 예?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마을 조직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요 월요일 날 교육만 가면요 그냥 10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막 오후 4시 예, 까지 그냥요 사람들 그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그 해결하느라고요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막 그냥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이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돈을 안 써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게 선치 않으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인신공격을 해, 막 인신공격. 이 인간이 인간, 아이고 이게 가시떨기 나무라고, 가시떨기.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는 그냥 못 써요. 우리가 기둥할 때 다 배웠잖아. 가시떨기 나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서 또 깎아가지고 조각을 다 붙여가지고 조각목이잖아, 조각목. 조각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이에요. 왜?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조각목이요. 가시떨기 나무 흠모할 것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랐다고 막 난리야, 막 난리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된 인간. 아멘.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인간. 허물이 많은 인간.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다 자세히 상고했겠습니다. 속죄론입니다. 속죄론. 속죄론. 이 속죄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속죄가 되어 있느냐. 속죄, 속죄.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속함을 받는 거예요. 죄속함을. 아멘이요. 이 바깥에 서 있는, 이건 바깥마당이거든. 이 바깥에 서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번제단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내려놓게 돼 있어요.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속죄론, 구원론, 속죄론, 구원론, 속죄론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다음에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섬기는 삶을, 이제 헌신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무엇인다는 거를.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당의 섬김은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기만 해. 네가 잘났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마당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소의 섬김은 달라요. 벌써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되기 위해서, 또 촛대가 되기 위해서, 이 향이 되기 위해서 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런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마당의 삶은요, 그냥 마당의 이 삶은 그냥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소리치고 막 난리야 난리 막. 그러나 성소, 이 지성소의 성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달라. 여기는요 막 성기는데 큰 요란만 들어요. 나 성소의 성김은 다르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성소의 성김까지는 가야 돼.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예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 번제단의 예배가 다르고 성소의 예배가 다르고 지성소의 예배가 달라요. 아멘.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 그래서 이 마당, 이 번제단의 이 예배는 맨날 막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면 또 달라고. 여기에 들어가면 달라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번 깊은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아멘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여덟 번째로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도 다 달라요. 마당의 기도, 성소의 기도, 이 지성소의 기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 아멘.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는요, 그냥 주여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깨달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상고했는데, 우주 쭉쭉쭉 다 이제 연결해서, 자, 우주론이요, 우주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뭐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 그랬죠. 삼층천. 이거는 공중. 이건 땅이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 살고 마귀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여기가 계시다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우주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삼층천이라고 해서 삼층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놈들이 여기서 전파방이라는 거예요. 전파방이.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군사 전략 무기 가운데 전파방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방에 전파를 그냥 세게 쏴가지고 지금은 기계화가 아니고 이제 전자화잖아요. 다 무기가 전자 최첨단 전자화 무기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 시키는 게 전파방이에요. 예, 전파방이란 말이야. 그 원수마귀 새끼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여기서 막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뭐냐? 찢는다는 얘기는 의미가 찢는다. 무슨 거냐? 이 공중권세 잡은 놈의 그 레이더를 찢어버리고 방해 전파를 찍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바로 뭐냐 이 삼층천 땅,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이것을 통해서 우주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우주관을. 아멘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교회부터입니다. 교회.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 하다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교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뭐냐? 우리는 무조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함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게 원수마귀 사단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세요. 얼마나 후졌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모적으로 보면 그렇게 후진 교회가 어딨냐고요. 쥐가 돌아다니요 본당에. 어쩔 때 이 지새끼가 못 모르고 뛰어들어왔다가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철학기도 인도로 갔다가요. 쥐새끼 본이라고요. 와, 아이고. 사람들은 다 막 성령의 은혜에 빠져가지고 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쥐새끼는 놀래가지고 막 뛰어댕기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시골에서 원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 뭐 별로 그다지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벼룩이 다 뛰어들어오니까 방에 쥐새끼고 뭐고 막 그냥 다 뛰어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성막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규모는 적어도 지성소에 이 교회가 있고, 교회는 화려한데요, 요 번제단이요, 마당교회가 있어요. 마당교회. 근데 우리는 마당교회도요, 교회만 크고 화려하면 다 위대한 줄 알아.
다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참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큰 일을 감당한다고 빌라델비아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는 더럽게 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나잖아. 오늘 이 시대가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 교회는 크고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는 거야.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카라고 하는 그 입신 그 간증 내용을 우리는 오래전에 목사님을 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그 오카 테프를 우리가 다 들었어요. 어쩔 때는요. 집회하다가 오카 테프만 틀어 놓고 그 듣다가 다 끝날 때도 있어요. 오카 테프. 그 오카 그 내용 보세요. 이 오카가 입신에 들어가 갖고 하도 오카가 입신에 자주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애가 입신 들어갈 것 같으니까 미리 카세트를 준비했다가 딱 입신 들어갈 때 예, 이거 녹음을 한 거야. 요즘 같이 그냥 그 녹음 핸드폰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녹음하기가. 근데 옛날에는 카세트로 하는 거니까 그 소리였는데 이 오카 혼자서 천사의 대역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와 만나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을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 오카가 뭐라고 그래요? 천사님, 천사님. 천사가 이제 에, 오카야 그러고 데려가 가지고 이제 이 서울 시내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님, 천사님. 저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다. 와, 무지하게 크네요. 사람이 가요. 엄청나게 많네요. 오카야, 사람이 많다고. 응? 이러면서 이제 그 천사 대화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이 시대가 두루마기,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교회는 큰데 사람은 많은데 두루마기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핍절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천사하고 옥하고 이 대화하는 내용이야. 그런데요, 우리는요 멍청해 가지고요. 사람이 많고 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착각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요. 이 교회 어떤 교회가 이게 참된 교회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돼.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성소의 교회 같은 지성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놔야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은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에, 밥상 다 차려놓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침만 끌떡끌떡 흘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라고. 내가 이제 그 흘러간 게 아니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다 받겠지요. 다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복을 받는 건 누구냐면 그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세웠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복받은 것만 구경하고 있는 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복받는 거 구경하면서 아이고 어째야 쓰거나 나는 언제 복을 받지? 이거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복받는 성도가 되란 말이야. 복받은 성도가. 그래서 내가 청년 사업단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 시작이라고 하는 건 다 어렵다. 나는 신앙이 일대야.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내가 전도했고 그러니까 거꾸로 영적인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는요 그 영적인 저항력도 엄청 센 거야.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영적 저항이. 그러나 이제 2대를 거쳐서 3대를 거쳐서 4대를 거쳐가면 형통함이 와.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상급이에요. 아멘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꼬시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상위권이냐 내가 보니까 정강욱 목사인 것 같아. 이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어둠과 맞짱을 떠서 오만 욕을 다 먹으면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천세계 막 물질을 갖다 갖다 일하라고 막 붙여져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냥 남이 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100명, 500명, 1000명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거 다 해놓은 목사들 있잖아요. 후임으로 들어온 놈들은요, 이것들은 완전히요 개털이야. 이 새끼들은요. 왜냐? 무릎 꿇고 눈물 한번 안 흘려봤거든. 교회 어려움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막요, 애간장이 다 녹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은요, 아이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싸가지요. 아이고. 참,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당의 교회, 성소의 교회, 지성소의 교회. 우리 이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 하여튼요, 지상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김순규 장로라든지 또 김홍도 목사님이라든지 또 원종수 권사님들 다 그분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원종수 권사의 그 김칠례 권사,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김칠례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요. 그 다음에 그 감리교의 이 4대 형제, 4형제를 감리교 최고의 그 부흥사 또는 그 목사로 만들었던 그 누구 권사님이요. 그 김홍도 목사님 어머니.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 수고, 애씀이. 그 김순규 장로님도 내 간증, 그분의 형이 김명규 장로거든. 얼마나 우리 정강욱 목사님을 좋아했는지 김명규 장로가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랬던 김명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그 국정원에 국정원장하고 있는 자기 동생을 어떻게든지 전 목사님한테 연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는요 김명규 장로님한테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어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요. 남이 복받은 거 구경하는 것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 그 은혜만 받으면 뭐 하겠냐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요, 무슨 교회? 지성소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다. 아멘. 근데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온가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일단 예수님 그 공생애 동안은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가론 유다까지 해서 이미 12명이 왔고는 다 짜졌잖아요. 그리고 가론 유다가 실족을 했을 때도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열두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늦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난 거야.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못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못 만났어. 일단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일단 거기서부터 그는요 점수를 깎이고 들어간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꼭 조각목 같았어요. 얼굴에는 곰보도 있다 그러지, 대머리라 그러지, 그 다음에 약간 그 이 어깨도 굽었다 그러지, 안짱다리라 그랬지, 안질이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물건도, 그래서 사기꾼들은 보면요,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외모가 그냥 확 하고 뭔가 사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났을 때 그 복음을 가져가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 그런데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하니 이게 복음에 합당하냔 말이에요, 그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는요, 복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핍박도 당하고 죽을 뻔도 몇 번 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는,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으니까 이게 이 말씀 복음도 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만나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후졌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외모가 후졌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후졌냔 말이야. 안 후졌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외모가 비록 그렇게 해도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복음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복음을 받아서 이걸 전하는데 수없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성도가 적다고 여러분 복음까지 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없게 산다고 복음까지 그러냐? 안 그래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걸 가져야 돼. 아멘이요. 보세요, 얼마나 이 서울 사랑교회는 당당한가 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교회가 그렇게 낡고 그렇게 됐는데도 얼마나 당당하냔 말이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런 교회가요, 모델이요, 모델. 아멘이요. 그래서 이 미국 풀러 신학교 세계 100대 교회 성도들의 의식구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인가 했더니 성도들이요,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영적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뭐냐? 이 세계 100대 교회 안에 이 그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의식구조를 조사를 해봤더니 성도들이 뭐냐? 우리 교회가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다. 아멘.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목사입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 밖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도 전 목사님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하도 막 그냥 이 대단해서, 이야, 저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저럴까? 그래갖고 어느 때는 한번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간증 한번 하시오.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을 보고요, 세 번 놀랬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요, 덩치도 큰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그게 한번 놀래고, 두 번째로는 대단한 교회가 된 줄 알고 와서 교회가 더럽게 후졌더래. 아니, 이런 교회 다니는 목사가, 이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저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그거에 두 번째 놀랬대. 시샤 이게. 그런데요, 세 번째, 집회하거나 간증하다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성도들의 모습 보고 한번 또 놀랬잖아요. 세 번 놀리는 데가 사랑줄게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저 새끼가 밖에서 떠들 때는 더럽게 큰 줄 알았대요. 와보니까 콧구멍만하네. 한번 놀랬네. 그런데 또 설교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청교도 말씀을 하는구나. 여기는요 오 오리지널 복음을 이게 원색적 복음이거든 이게. 이야 이거는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구나. 어? 이거에 놀래고 세 번째는 이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다. 성도들을 보니까 눈깔을 보니까 비전이 있는 게 이걸 보고 놀래야 된다는 거야. 지성소이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요. 참 그렇습니다. 이 마당의 교회는요 다 마당의 교회 여기서요 다 여기서요 사치기 사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소의 교회 겉으로 보면 십자가 파이프 오르간 수백 평의 교회 휘황찬란한 교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의 교회가 지성소의 아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게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의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골방 같은 교회라도 이런 골방 같은 교회라도 지성소 교회가 있고 막 수천 평의 교회도 마당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안 부끄러워해. 나는 한 번도 안 부끄러워. 한갑 지난 사람이요 교회를 개척해서요 목회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요 웃기겠어요. 근데요 여러분요 바꿔놓고 생각해봐. 야 생각이 늙지 않고 마음이 늙지 않고 비전이 늙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음? 참나 늙기는 뭐가 늙어. 80살 먹어도 안 늙어. 90살 먹어도 안 늙어. 아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나 노트하도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 골방 같은 교회도 지성소의 교회가 있고 엄청나게 수천 평의 교회도 오히려 마당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 아멘이요. 그렇습니다. 에, 꼭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거라. 아멘. 이거는요 청량하지 말해. 청량하지 말해. 청량하지 말해. 그냥 놔둬버려 이거예요. 성전은 청량하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성소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 지성소의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 아멘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쪽팔리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 뭐이 쪽팔려. 아이고 큰 교회 가서요 무슨 가운 입고 화려하게 그거 한다고 해서 상급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은요 적은 것에 감동받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끄시는 것은요 이게 다 복받게 하려고만 인끄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몇천 명 모여가지고 이미 다 조직이 딱 돼 있으면요 여러분이 와서요 숟가락도 못 올려. 어디라고 숟가락을 올려? 여기 앉아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가시오 그러지. 예. 밥을 떠먹고 가는 사람은 예, 여러분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갈 수는 있어도 복은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요 밥을 내서 반찬을 차려갖고 수고로 애써서 밥을 차려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거야. 이걸 항상 아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뭘 교회에서 뭐 와서 하면 돼. 집에서도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데까지 와서 쪽팔리게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벌써 복에서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요, 이걸 잘, 신앙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신앙이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요 복받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요 이렇게 힘들어. 일이 힘들어도요 누가 뭐라고 아이고 국장님 힘 안 듭니까 목사님 힘이 안 들어요 그래도 아유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해보겠소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예? 힘껏 하는 거지. 나는 감사해요. 나 이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면 아 이거 남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요 정강 목사님 한장 근접에서 맨날 같이 댕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전국을 총괄하는 국장도 된다 그러는데 봉급을 얼마 받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청 받소 내가 그랬어요. 한 500만 원 받아요 그러더니 그것 갖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내가 그랬어요. 단돈 5만 원도 안 받아. 우리는 단돈 5만 원도 안 받아. 어쩌다가 목사님이 불러가지고요 야 전부장 백부장 또 마을대표 총괄팀장 다 모여라. 그래서요 밥값 5만 원 주면 그때 똑같이 5만 원 받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 똑같이 받아. 그런 거 갖고 댕기다가 또 우리 경호팀들요 배고프면 뭐 사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해보겠냐 이 말이야. 한 세상 말이야. 한 세상 살 때 이렇게 감사하니까 얼마나 좋냐 말이야. 여러분들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을.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론입니다. 장막론.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자고. 기침이 자꾸 또 나오려고 그래서 안 되겠어. 주님 오시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야지. 이 장막론이에요. 장막론. 이 장막이 뭐냐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신을 또 말하기도 해요. 그죠? 원래 이 장막은 텐트 이동식 주택을 말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성봉 목사님 그 철로역정 철로역정에 대해서는 이성봉 목사님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때 붕회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장망성을 떠난 계기 전성향에 그거 이 찬송을 나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정강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기 와서 그걸 알았어요. 네. 잘 보세요. 이 장막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 자, 가정. 하. 이 성막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서, 여기가 동, 여기가 남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 항상 남쪽이 먼저 가야지, 북쪽보다. 그래서 가면 이게 열두지파잖아, 열두지파. 열두지파인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짜도록 했어요. 이렇게 진을.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는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중심 신앙이 나온 거예요. 중심 신앙.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 중심 신앙. 중심 신앙이 돼야 돼. 중심 신앙.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법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이 터전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예, 이게 성막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배 중심이에요. 늘 이 번제단을 가까이 하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배 중심, 예배. 우리는 중심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야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는다? 바로 중심 신앙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돼서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유튜브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는요, 진짜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을 때는 유튜브로 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지 육신이 멀쩡하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 신앙생활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얼마나 요란스럽게 그 일이 힘들고 시골 농사일이 힘들어도요, 새벽기도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총 쳤잖아요. 총 땅땅땅 총을 쳤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차인벨이 울렸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우리 고모 권사님 그때만 해도, 예, 교회를요 새벽에 다 갔고 수요 예배 다 갔고 금요 철화 다 했고, 금요 철화도요 꽃배기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다 드리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농사일이 그렇게 바빠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야. 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부산, 아니 대전의 그 오정호 목사님 그 형제잖아요. 예? 참, 그분 나 간증 들어봤거든. 저 경상도 산천인가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데요, 얼만큼 신실하게 아버지가 목회했는데, 시골에요 성도 몇 명 안 되네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더니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자녀들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산청에서 그냥요 별볼 일 없는 목회했어요. 이름도 없고 교회도 시골 조그만 교회, 성도 2,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평생 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들은 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복도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지만요, 복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아멘이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요, 우리는 목회자가 됐으면서도요, 우리는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한 거야. 전 목사님을 통해서요, 수없이 배우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 목회론을 이 이론으로 공부, 학문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야, 우리 사모님도 대단합니다. 사모님, 서명 사모님 대단해요. 주일날 그 설교 길게 하는데 바지도 뭐 아예 그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아침에 반주하러 가기 전에 두 개 밥을 앉혀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반주 딱 끝나면 확 내려가지고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가 엄청 부흥됐대요. 사모님 가정교회가. 그래서 전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야, 당신은 가정교회 부흥 많이 됐다 그러는데, 그 이충근 박사가 방짱이래네요. 요즘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동호 교수 부부 뭐 다 오는데 40명이 오는데, 40명 요즘에는 그 좁은 거실에서요 40명을 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6시까지 먹고 놀다 간다는 거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게 남 섬기는 게. 그런데도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또 월요 교육 가면요, 그냥요 사모님이요 밥 먹으러 오라고 난리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식사할 사람들 좀 다 데리고 오세요. 막 열댓 명, 20명씩 데려가요. 그 일을 다 해결해요. 막 착착착.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섬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축복이, 그래서 아이 사모님 우리가 다 목사님 거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냉장고 다 비워야 하나님이 또 채워요. 그런데 냉장고 싹 주일날 비워버리잖아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러면요, 그 다음날 다 또 다시 찬대. 하나님이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복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는 거야. 축복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두려움에 맨날 떨어요. 두려움을 떨어.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보니까요, 우리 집구석도요, 내가 일주일 내내 있어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잖아요. 좋은 성도들 다 우리 권사님이란 말이야. 다 좋은 분들 다 하나님이 딱 세워놨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의 힘으로 뭘 한다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이렇게 기웃 저렇게 기웃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일을 위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때로는 사탄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중심신앙으로 사람 살아야 돼요. 아멘요. 우리는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우리 교회는 적어도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아니 진짜요. 이거는요, 전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야, 목사님은 진짜 청경한 말씀을 이해했어. 100% 이해했어. 그래서, 아이 목사님 100% 이해 못했습니다. 한 30%밖에 아니야 목사님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 날 보고 그 이제 저 집회 밖에 집회할 때도 가끔가다가 한 번씩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주변에 기자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청경한 말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키웠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청교도 말씀을 어느 정도 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야. 청교도 말씀 들어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한 것은 뭐냐, 내 생애 가운데 이 청교도 말씀 이걸 하나 가지고 승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고 이 사랑절개를 개척을 한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우리도 서울사랑제일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 서울사랑제일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져야 돼. 아멘이요. 그래야 복음통일되는 거야. 한 교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게 청교도 말씀, 이 말씀을 가진 교회들이요, 벌떼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전국 곳곳에 세워져야 돼.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교도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해요. 왜 청교도 말씀을 안 하냐? 왜 안 하냐? 청교도 말씀을 해라. 어? 청교도 말씀을 하라. 그래서요, 청교도에 늦게 온 목사님들한테는 내가 계속 해요. 청교도 말씀을 가지고 승부해라. 응? 대단한 데 해봐라, 이거야. 대단한 데 해라. 하라고 내가 계속 권면하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냐 이거야. 아멘. 그다음에 장막론인데, 이거는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중심신앙을 하란 말이에요. 중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느냐, 그들은 중심신앙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중심. 이 중심의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아멘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한번요,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 달려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뭐예요? 복음의 전진기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가서 여기 밑에 내려가면 큰 도로 나오죠. 여기 옛날에 박정희 때 이걸 왜 만들어놓은지 아세요? 이게 비행장이에요, 비행장. 여기서 저 병점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반듯하잖아요. 저건 유사시에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비행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적들이 넘어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공항을 까부시거든, 공항을. 그러면 이 전투했던 비행장, 비행기들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륙 착륙을 해야 되잖아.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게 전진기지란 말이에요. 전진기지. 바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요, 전국 곳곳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가지고 광화문에 모이자 그랬을 때는 전 교회들이 다 가버려야 돼요. 그거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잠실, 에? 잠실의 그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큰 뜻을 가면요, 전국의 모든 지교회들이 다 모인 거야. 이렇게 돼야지 힘 있는 거야. 사랑절교는 아무리 모여도 지금 2,500명밖에 못 모여. 장소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 전진기지들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이걸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요. 2,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수원을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하냐면 바로 요 설교를 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신앙. 우리는 중심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 중심. 모든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요즘에 이런 거 가르치면요, 잘못하면요 교회 망해. 예. 뭘로 가르쳐야 돼? 가정 중심으로 가시오. 교회는 대충 예배 문지르고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삶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모든 삶이.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진들은 바로 이런 중심 신앙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아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정강훈 목사님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구요? 서미영 사모님 그 어머니 이정순 전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분의 심고 그분의 기도 때문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모든 삶은 바로 그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되어지는 상황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나를 실망시켜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런 거 슬랍 쳐다볼 필요 없어요. 비바람이 악기를 막아도, 눈보라가 악기를 막아도 내 길을 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누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요, 참 기적이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은혜. 응?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어지냐? 안 돼요. 더 일만 망쳐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쫙 믿음의 경과에 서서 가다 보면 지금 막 사방에서 막 난리를 쳐도 지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다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